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는 대가로 결정한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교체를 두고 졸지에 자리를 뺏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심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여야 3당 간의 합의로 정개특위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쉬운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적폐청산과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공조를 해왔는데요.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연합, 격돌 끝에 심상정 의원이 새벽에 의사봉을 두들기며 가결되기도 했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습니다.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제가 두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며 위원장 자리에 애착을 보였던 심 의원. 그런데 이번에 교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연합에도 균열이 갔습니다. 심지어 해고됐다. 아니다. 이거 사전 논의했다. 진실 공방으로까지 두 당의 논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는 커녕 사후에도 어떠한 설명마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개혁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심상정 의원의 교체를 두고 균열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국회 정상화 과정과 또 국회의 이슈에 관련된 후폭풍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종의 약간 진실 공방 양상인데 박종원 대변인,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 얘기는 나는 사전에 사후도 다 통보 못 받았다. 이른바 일방적인 해고 통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언제 저걸 밝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의당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전 들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게 되면 글쎄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정의당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독립된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옆에 붙어서 계속 뭔가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양측이 좀 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전 저렇게 이렇게 다른 당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비슷한 당인데 왜 싸우나 이런 생각이 착각이 잠깐 좀 드네요. 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내왔기 때문에. 아니 정의당이 민주당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의당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죠. 과거에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가동된 것 아니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의당이 발을 쑥 뺍니다. 지난번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으면 정의당 의원이 당선이 됐겠는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정의당은 굉장히 정의롭게 스스로 취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이 정개특위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양보를 계속 해주고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야합한다라고 하는 한국당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걸 정의당이 스스로 고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심상정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정의당이 교섭단체였어요. 민주평화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의 몫을 가져갔던 건데 6월 말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면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대한 위원장 교체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교섭단체가 아닌 6석의 정의당에게 위원장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이미 임기도 6월 말로 종료된다? 종료가 돼서 예. 이것을 그리면 연장하는 여부를 두고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인영 원내대표의 논의가 있었던 것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연 정의당이 정말로 정의롭고 올곧은 정당으로서 활동을 했는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